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.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맡은 윤석열 당시 검사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우형 씨에게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윤석열이다,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.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? 인터뷰를 진행하고 신 씨가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것도 확인됐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로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. 신 전 위원장은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책을 팔고 받은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. 그 책이 왜 1억 6,500이나 가냐? 제가 이 책의 가치를 그 이하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 가치를 김만배가 흔쾌하게 받아. 뉴스타파는 입장문을 내고 둘 간의 금전 거래 사실을 확인했다며 저널리즘 윤리상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사과했습니다. 검찰은 김 씨의 인터뷰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다고 밝혔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탓에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한편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도 오늘 결정되는데 검찰은 신 전 위원장에게는 오늘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.